요즘 넷플릭스 안 보면 대화도 안 돼. 그렇다고 다른 OTT는 안 봐도 돼? 난 지상파 예능이랑 드라마도 꼭 봐야 돼. 그거 다 보려면 대체 얼마나 내야 돼? 월 9,900원 경유로 안내합니다. 그게 돼? 넷플릭스 콘텐츠부터 웨이브 지상파 예능, 드라마까지 단 9,900원으로 이게 되네? SKT 9,900원에 넷플릭스 웨이브 이게 되네. SK텔레콤. 요즘 넷플릭스 안 보면 대화도 안 돼. 그렇다고 다른 OTT는 안 봐도 돼? 난 지상파 예능이랑 드라마도 꼭 봐야 돼. 그거 다 보려면 대체 얼마나 내야 돼? 월 9,900원 경유로 안내합니다. 그게 돼? 넷플릭스 콘텐츠부터 웨이브 지상파 예능, 드라마까지 단 9,900원으로 이게 되네? SKT 9,900원에 넷플릭스 웨이브 이게 되네. SK텔레콤. 요즘 넷플릭스 안 보면 대화도 안 돼. 그렇다고 다른 OTT는 안 봐도 돼? 난 지상파 예능이랑 드라마도 꼭 봐야 돼. 그거 다 보려면 대체 얼마나 내야 돼? 월 9,900원 경유로 안내합니다. 그게 돼? 넷플릭스 콘텐츠부터 웨이브 지상파 예능, 드라마까지 단 9,900원으로 이게 되네? SKT 9,900원에 넷플릭스 웨이브 이게 되네. SK텔레콤. 요즘 넷플릭스 안 보면 대화도 안 돼. 그렇다고 다른 OTT는 안 봐도 돼? 난 지상파 예능이랑 드라마도 꼭 봐야 돼. 그거 다 보려면 대체 얼마나 내야 돼? 월 9,900원 경유로 안내합니다. 그게 돼? 넷플릭스 콘텐츠부터 웨이브 지상파 예능, 드라마까지 단 9,900원으로 이게 되네? SKT 9,900원에 넷플릭스 웨이브 이게 되네. SK텔레콤.